충북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고를 접수하는 곳, 바로 충북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입니다. 각 시도마다 설치된 종합상황실을 통해서 119 안전센터로 출동 지령이 내려지는데요. 현장 이사람에서 119 종합상황실에 다녀왔습니다. 공무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제한구역. 네, 119입니다. 저희 119입니다. 119 상황실에 말씀하세요. 아, 환자 어디 아프신 분이십니까? 아, 쓰러지셨어요. 구급 항목이라든지 구조, 화재, 기타 뭐 출동 관련해서 분류를 하고 그 주소를 따라서 그 저희가 그 지령을 내림으로써 그 소방서나 안전센터 지역대로 이렇게 출동을 하게끔 되고요. 365일 신고 접수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예, 의식 있으신가요? 눈 뜨고 뭐 손발 움직이고? 아, 눈 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저희 구급차 출동해서 가고 있으니까 자리 뜨지 마시고 어르신 옆에서 계속 관찰해 주세요. 119로 걸린 모든 신고가 한데 모이는 119 종합상황실. 모든 응급구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생님, 어깨 두드리면서 의식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어깨 두드리면서 환자분 양쪽 유두선 가운데 넓적한 뼈에 선생님 손 한쪽 손 손꿈치를 대세요. 네, 맞아요. 가슴 5cm 압박될 수 있도록 누르셔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 심정지원자나 기도폐쇄 환자같이 시각을 다투는 환자들한테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저희가 응급처치를 안내함으로써 소생률도 훨씬 더 올라가고 그 치료의 예후도 경과도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구급차가 출동하는 동안에도 응급처치 요령을 계속 안내하는데요. 신고가 접수되자 모두가 긴장 상태에 돌입합니다. 아, 오토바이 두 분이 타고 가시다가 지금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호흡은 하고 있어요. 아, 구급차 필요하신 거예요? 복대백호 구급출동입니다. 율량동 복통입니다. 저희가 같이 동요되지 않으려고 저희가 침착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일수록 더 협조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희 중요한 게 의식이나 호흡은 항상 여쭤보고 확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든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촌각을 다투는 업무. 근무 시간 내내 수화기 너머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항상 긴장돼 있는 상태로 앉아 있다 보니까 몸을 가끔씩 풀어줘야 되는 단계도 필요해가지고 일어서가지고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살짝 움직여주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24시간 3교대, 항시 대기 중. 이곳에서는 그야말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는데요. 언제 긴급 신고가 들어올지 몰라 식사도 교대로 해야 합니다. 저희가 먼저 먹고 다른 팀 이제 교대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고요. 다른 팀 또 교대를 빨리 해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저희가 좀 시간을 좀 빨리 먹는 편입니다. 쉴 틈 없이 밀려드는 신고 전화. 주취자의 전화라도 행여모를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함부로 끊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심야 시간에 근무하니까 아무래도 좀 그 조동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힘들고 있고 또 심야에 이제 그 음주하시고 만취하신 분들이 신고가 많이 돼서 저희들이 그죠 그 119 접보받는데 그 곤란함이 많습니다. 그 신고자분이 이제 전화를 주셨을 때 그 신고자분도 본인도 마음이 좀 급하시고 이제 전화를 받는 저희들도 이제 입장이 신고자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서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신고자분은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제 화를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좀 힘들죠. 혹시나 상황이 신속하게 좀 잘 처리가 돼야 되는데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될까 봐 걱정도 좀 들고. 119 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전화만 하루 평균 1,200여 건. 잠깐의 평온함이 찾아와도 긴장감을 놓칠 순 없습니다. 오늘은 제발 그 대형 재난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고 있고요. 만약에 그 대형 재난이 있으면 그 우리 그 청주 시민, 충청도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 그
도와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 신고자분들의 그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다급하게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큰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네, 119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날선 긴장 속에서도 시민의 보호자라는 자부심이 큰 힘이 된다는 119 종합상황실 사람들. 이렇게 긴박한 그들의 하루가 지나갑니다.